키스테라에서 북쪽으로 가면 묵시아라는 마을이 있다. 2002년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고로 재난을 당한 곳이다. 묵시아에는 특이하게 바다를 향해 지어진 성당이 있다. 한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이 바위에는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. 1978년 12월 이 바위가 크게 흔들려 마을 사람들에게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한다.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바위를 흔들었다고 믿는다. 이 돌은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큰 바위다. 이 바위가 몇 년 전 벼락을 맞아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. 성당 앞에 깨진 바위를 옮겨놨다. 성당이 바다를 향해 지어진 까닭은 이곳에서 선교하던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타난 성모 마리아를 봤다는 전설 때문이다.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의 성지가 됐다. 성당에는 성모상이 가운데 모셔져 있다. 성당 곳곳에는 성모 마리아가 배를 타고 나타났다는 것을 기념해 다양한 모형 배를 달아두었다. 성당에서 밖을 보니 한 남자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. 30여 분을 기다려 이야기를 나눠봤다. 성당 앞에는 유명한 바위가 하나 더 있다. 성모가 타고 온 배의 돛을 상징하는 바위다. 긴 항해를 끝내고 내려놓은 돛처럼 생겼다. 사람들은 바위 밑으로 여러 번 빠져나가고 있었다. 치유의 바위다. 그러나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.